대전 세종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꼭 풀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대전 세종이나 우리 지역에서 뭐 해결할 문제들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에서는 이런 보조기기들을 구매할 때 지원을 해준데 약 80에서 90%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거에 있어서 문제가 한번 내가 그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면 2년 또는 3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음 걸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비싼 외국 제품을 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. 차라리 한 사람이 지원받는 금액의 총 한도를 정해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렴한 제품도 여러 가지를 필요한 거를 살 수 있게끔 좀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.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보았고 그 결과로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이제 중장기에 걸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내년도에 그 개선할 때 그걸 반영을 시키도록 우리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해볼게요. 그래서 그걸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박 대표께서 우리 이민정 의원께 좀 더 자세한 걸 풀어보셔주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어떤 것들은 이제 그 검토 과제로 받아들여지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옴부즈만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부처와의 직접적인 연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바쁘시더라도 그런 기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뒤에는 우리 중소기업청이 있고 또 우리 진흥공단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.